오늘 아침 뉴스 들으셨어요? 그 어저께 밤에 그 저 태릉에서 그 운동하는 애들 있죠? 레슬링하고 그 저 유도하는 애들이 어저께 저녁 때 그 술을 마시다가 얘네들이 전국이 이상하니까 야, 어디다 분풀이 할 데 없냐? 같이 저 봉고차에 한 20명 정도가 설악산으로 가가지고 그 산에 있는 그 흔들바위 있죠, 흔들바위. 그걸 밀어서 떨어뜨리자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결국 그걸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걔들 다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 흔들바위가 떨어지면서요, 소리가 엄청나는 거야. 콱 처박히는데 뻥이요. 이 성도님들이 참 잘 속으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올라와가지고 오늘 얘기를 하고 찬양을 할 거지만 참 제가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요새 불면증이 생겼는데 어저께 밤에 왜 그렇게 심한 불면증이 왔나 모르겠어요. 새벽 4시까지 안 자고 들어오고 있다가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냥 씻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리 내는 게 좀 뻣뻣하고 그래. 근데 저는 비록 몸 상태가 이렇지만 전 염려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껏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어려울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괜찮아요? 계속 얘기해도 돼. 나도 하고 거기도. 눈을 못 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볼 수가 있다. 기적이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어느 날 소리를 듣습니다. 기적이에요. 말을 못 하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앉아서 앉은뱅이로 몇십 년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일어나 걷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은 보고 듣고 말하고 다 일어서서 걷습니다. 매일의 삶이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삽니다.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아침 새벽마다 5시 반이나 6시쯤 일어나서 제가 사는 그 경안천 옆에 산기슭을 걷습니다. 그 걸어가는 길이요, 요새는 아침에 6시가 돼도 깜깜해요. 가로등이 있는 길을 걷다가 어느 한순간 가로등이 비치지 않는 어둠 속을 제가 혼자서 걸어가려면요 섬뜩하고 좀 무섭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무서움을 걷어가기 위해서 오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코에 있잖아요. 코에 여러분 숨이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그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무서워해. 왜냐하면 눈을 감으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 그 바로 밑에 숨이 멈춰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그 어둠 넘어서 환한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신 날, 거룩한 밤, 오늘 첫 곡으로 찬양하겠습니다. Holy night, the star.
angels bo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his worth. A thrill of hope마을 교회 성도님들 수준이요 대단하십니다. 딴 데 가면 이렇게 박수를 안 쳐요. 제가 몇 해 전에 저쪽 비엔나 가서 콘서트를 누가 세 개를 셋업을 해가지고 그 세 개를 했는데 곡은 한 제가 아홉 곡에서 열 곡 부르는데 시간이 막 거의 두 시간 가까이 지나가길래 이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나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분들이 그 음악의 도시가 되어놓으니까 제가 무슨 오페라 아리아 같은 거 하나 부르면 그냥 저를 세워놓고 3분 이상을 박수를 치는데 그 서 있는 시간이 참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뻘쭘해요. 비엔나 같은 음악의 도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음악을 아는 거라 수준이 높으니까 한 곡만 부르면 그렇게 박수를 해. 근데 한국에서는 웬만한 교회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박수를 많이 안 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박수 소리와 저의 찬양 소리가, 저의 목소리가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요. 귀에만 들려, 귀에만. 근데 저는 보이는 게 있어, 한 가지. 제 목소리하고 여러분의 박수 소리가 합해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는 것 같냐면 막 위로 올라가는데 저 하나님의 귓전에까지 울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박수 소리가 큰 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적은 분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오세요. 할렐루야. 기쁜 주일입니다. 제가 그 저 여기 미국에 그 가가지고 한 30년 거기서 살다가 들어왔어요. 어느 날 들어올 때 그냥 빈털터리 들어왔어요. 그 저희 누이 집에 잠깐 머무는데 거기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방을 하나 알아보는데 집값이 뭐 여기 미국에는 한 5% 정도만 다운하면 집을 삽니다. 근데 여기는 돈을 거의 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래서 제가 어제 조그만 오피스텔 하나 얻었습니다. 그 오피스텔 매달 그 돈 내는 거 얻었는데 뭐 밥 먹을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친구 만나고 사 먹고 그러다가 어느 날 집사람이 들어왔는데 집에 뭐 TV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어느 날 집사람이 그 앞에 가가지고 무슨 마트에서 라디오를 하나 사다 놨어. 그날 글을 쓰고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오는데 누구 노래인지 모르겠어. 나중에 한 거죠. 노사연 씨라는 사람이 만남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 가사가 자꾸만 제가 글 쓰는데 자꾸만 들어오니까 글이 안 써져. 그러니까 문득 그 생각을 했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진아, 내가 만일 나를 너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앞으로는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흘리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하나님께서 저만 사랑하세요? 아니야. 여기 와 앉아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눈동자와 같이 살피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저는 찬송가의 정의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어서 은혜스럽고 불러서 은혜스러우면 찬송가다. 지금 노사연 씨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만남을 노래하겠습니다. 사랑해.
제가 여기 한국에 살면서 이쪽 퇴계로 5가에 저 서울 침례교회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동원 목사님이었었는데 저는 이동원 목사님 교회에 참석하면서 뭘 배우는 거 하니 그 제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미국 가서 30년 생활을 하면서 최효선 목사님 아콜라 교회 거길 나가면서 최효선 목사님한테 뭘 배우는 거 하니 그냥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감사, 감사. 오늘 이 순간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밤을 꼬박 세우고 노래를 하고 아침에 노래를 한다는 건 이거는 웬만한 사람은 못합니다. 저에게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 유행가를 지금 했으니까 뭐 계속 유행가로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수준을 조금 끌어올려가지고 이탈리안 깐쪼네. 아마 우리 한국 분들의 귀에 가장 익은 깐쪼네가 하나 있다면은 오 솔레 미오. 무슨 뜻이에요? 오 나의 태양. 가사가 이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찬란한 태양빛을 찬양한다. 폭풍우 지난 후에 공기는 더욱 신선하고 맑아진 것 같다. 이미 만물의 대향연이 시작이 되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저 찬란한 빛을 찬양하지만 나에게는 또 한 번 찬양할 분이 있단다. 그것은 내 바로 앞에 서 있는 내가 당신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물론 자기 애인을 두고 노래하는 영가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노래를 할 때만큼은 이 곡도 저에게는 찬양이에요. 여의 앞에 있는 내 애인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나의 애인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 솔레 미오 피아노 반주로 하겠습니다. 로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저 아무래도 왕십리 다시 와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옛날 왕십리 그러면요. 뭐 말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왕십리는요. 아주 중심이야. 이 서울의 중심이야. 여기 다시 와서 살아야 될 텐데 돈을 좀 많이 벌면 저쪽에 왕십리에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다시 와야 되겠습니다. 그 뭐 유행가 헌 김에 유행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기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주 나심을 온 세상에 전하자 이런 산 위에 올라가서 이런 노래 있죠. 근데 이거 비슷한 노래인데 푸니쿨리 푸니쿨라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저 산에 올라가는 거 열차 이름입니다. 그게 가사 내용이래요. 자기 그 좋아하는 여자한테 산 위에 올라가자. 저 산에 올라가면 말이야 뭐 그 용암이 막 부글부글 끓는데 그거 내려다봐도 하나도 안 무서워. 그게 너 쫓아오지도 않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그거 보자. 산에 올라가자. 프랑스, 스페인, 뭐 포르투갈 다 내다보이는 거기 올라가자. 또 3절에는 뭐냐면은 산에 올라가자. 그리고 이 젊은 청년이 그 여자한테 여자애한테 나하고 결혼해다오 뭐 그런 뜻의 노래입니다. 푸니쿨리 푸니쿨라 노래하겠습니다. 살리에떼 투사이아도 아도 스토코렌 그라토 키우디스베떼 파르메눈코 아도 로포코 코쉐마시 푸이에 텔라사스타 에논테 코리아 프리에스 눈테 스트루이에 슬로아구아르다 푸니쿨리 푸니쿨라 푸니쿨리 푸니쿨라 오빠야 뭐야 푸니쿨리 푸니쿨라 푸니쿨리 푸니쿨라 푸니쿨리 푸니쿨라 오빠야 뭐야 푸니쿨리 푸니쿨라 내야 모다라 테라라 몬타냐 노파손체 Se vede Francia croce dalla Spagna e obbecco a te. Tirate culli fune di ton fatto, cello se va. Se va come allo avianto l'antra santo che saglie sa. Iammo, iamme, oppa, iammo, Puni puni kula, puni kuli puni kula. Oppa ya moya, puni kuli puni kula. Puni kuli puni kula, puni kuli puni kula. Oppa ya moya, puni kuli puni kula. Se ne saluta, se ne saluta la cappagia. E ghiotta poi tornata poi venuta sta sempre qua
La cappa botta botta turno a turno a turno a te. Lo cuore canta sempre notte all'uorno sposammo a ne. Funicoli, funicola, funicoli, funicola, oppa ya moya, funicoli, funicola. Funicoli, funicola, funicoli, funicola, oppa ya moya, funicoli, funicola.여러분 가운데 전 딸이 둘 있습니다. 큰애가 35살이고 둘째가 34살.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세요? 자녀로부터 유서를 받아들었다. 큰애가 그 딜로이트 파이낸스 컨설팅 컴퍼니에서 일을 합니다. 그 뉴욕에서 텍사스를 월요일 날 출근했다가 목요일 날 뉴욕으로 다시 퇴근해서 옵니다. 얘가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텍사스를 가다가 이 비행기가 그 어마어마한 허리케인 속에 휩싸였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그냥 곤두박질 쳤다 올라갔다가 막 이러니까 막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막 변을 보고 그냥 뭐 막 싸고 토고 막 난리가 났는데 얘가 그 순간 아 죽는구나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좀 있다가 그 둘째가 결혼 날짜가 10월 4일로 잡혔어요. 그 유서를 어떻게 보게 됐냐면은 요새는 그 저 페이스타임 가지고 저 화상 통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큰애가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죽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카톡을 그 순간 손이 빠르니까 컴퓨터를 다루니까 이거 써서 보내려고 쓰는데 비행기가 이게 간신히 허리케인 속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지 엄마하고 저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얘기를 하는데 지 엄마가 막 울어요. 저도 눈물이 막 나는데 억지로 참았어요. 큰애 이름이 제시카. 제시카, 그거 너 그 비행기에서 썼던 거 한번 아빠한테 보내봐 볼래? 뭐라고 썼냐면은 지 동생을 먼저 결혼을 하려니까 먼저 생각했나 봐. 에레카, 지금 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 난 지금 그렇지만 무섭지가 않아. 내가 너의 결혼식에 꼭 참석해서 너를 축복해주고 싶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까 난 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내 하늘나라에 가서 너의 결혼식을 보면서 내가 거기서 기뻐하면서 너를 위해서 내가 거기서도 기도할 거야. 엄마 아빠 한번 엄마 아빠 더 못 보고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엄마 아빠 사랑해. 그 카톡을 받아보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죽음이라는 거예요. 꼭 뭐 80, 90이 돼야 우리가 죽습니까? 아니야. 아무 때고 죽어, 아무 때고. 아침에 제가 그 강변을 따라서 걷다 보면요. 가로등이 켜있는 길이 있고요. 어느 순간 가로등이 꺼지고 꼼꼼한 어둠 속을 걸은 그 순간이 있습니다. 옆엔 산이에요. 이상하게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면 두려움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코끝에 숨이 멈추는 순간 여러분 눈이 감길 거 아니에요. 어둠입니다. 어둠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았던 분들은요, 저희 큰딸처럼 난 무섭지 않아. 난 무섭지 않아. 왜요? 12월 25일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울 거 없어요. 예수님 믿는 분들이라면요. 저는 요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상 우리나라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렇게 멀리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아마 제가 30대 초반으로 보일 겁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마 그 생각을 하실 거야. 어저께 내가 말이야 20대 초반이었어. 하루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이렇게 변했네. 거울을 보니까 주름이 생기고 머리는 하얗게 변하고. 그게요, 뭐 몇십 년 지나야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지금 마음가운데는 아직도 난 20대인데 난 30대 초반인데 이러는 분들이 계셔. 하지만 얼굴을 보면 벌써 70, 80 되신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세월은 빠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들은요, 걱정 없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이크가 1부에 했던 것처럼 해주세요. 리버브도 없어졌고 볼륨이 너무 낮아요.
좀 낮았습니다. 이제 만지지 마세요. 제가 그 저의 그 간증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다가 찬양도 좀 더 하고 시간이 제 간증이 거의 뭐 한 시간 반 이상 걸리는데 좀 잘라서 하고 노래를 좀 콘서트라고 그랬으니까 뭐 컨디션이 어떻든 간에 하여간 노래를 많이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제가 이 왕십리 살 때 그 저희 집이 그 6.25 후반에 그 뭐 다 못 사는 집 아니에요. 근데 저희 집이 그래도 좀 잘 살았나 봐. 제가 국민학교 이렇게 갔다가 집에 올 때면 동네 분들이 저를 보면서 아 부잣집 아들 지나가네 부잣집 아들 지나가네 그래 아 우리 집이 잘 사는 집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중학교 때 아버님이 무슨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왕십리에 엄청 예쁜 집을 지어놨었는데 그걸 팔고 이사를 가는데 집이 너무나 거지 같아. 거기 집에서 살고 싶지가 않았어. 맨날 그 먼저 살던 집에 다시 가서 사는 꿈을 꿉니다. 고등학교 들어갈 여력이 없었어요. 그 제가 저는 어느 한순간 집안 그 분위기가 확 바뀌니까 공부하기도 싫고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그냥 학교 다니기도 싫고 그냥 학교 안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고등학교조차 졸업 못 맡으면 너희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삶을 살라고 그래. 학교는 다녀야지. 고등학교를 가긴 갔는데 월사금 낼 때만 되면 담임선생님한테 맨날 시달렸어. 그거 제일 꼬레비로 갖다 내거나 그랬는데 그거 안 가져오는 날이면 저를 잡아가지고 저 교무실에 데려가가지고 거기 무릎 꿇고 저 손 들고 앉아있어. 저는 그때 어렸으니까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담임선생님이 허락한 대로 손 들고 앉아있습니다. 돈 안 낸 것 때문에 뭐 요새 왕따 왕따 하는데 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왕따는 존재했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얼마나 왜소합니까? 친구들한테 매도 많이 맞아보고 뭐 돈 조금 있으면 뺏기기도 해보고 어느 날 친구 하나가 저를 불러 화진아 나 좀 봐 너 나하고 우리 교회 나가자 어? 교회를 내가 왜 가? 야 내가 가만히 들으니까 너 노래를 너무 잘해 내가 우리 성가대 지휘자를 소개해 줄 테니까 그 양반 앞에 와가지고 노래 하나만 불러 그럼 너 혹시나 하얀 가운 입고 찬양하는 그 찬양대원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어? 그거 나 그거 하고 싶었어 옛날부터 그거는 그 친구를 따라 나선 교회가 저쪽 중앙청 옆에 채부동이라는 시장입니다. 그 시장 골목을 들어가서 골목 하나 들어가니까 빨간 벽돌로 지은 채부동 성결교회 간판이 딱 걸려있어요. 그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그 많은 분들이 이른 아침부터 와서 앉아있는 모습도 모습이려니와 이분들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멋있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깔 몰라 근데 저는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거기 앉아있는 동안 저는 찬송가를 모르기 때문에 입도 뻥긋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느낌이 그랬죠. 하얀 백로들 사이에 새까만 까마귀가 돼서 앉아있었던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 이따 지휘자 앞에 가서 노래를 해야 될 텐데 이거 무슨 노래를 해야 되나? 사실 저는 그동안 그 친구가 저보고 노래 잘한다는 이유가 유행가를 잘 불렀어 제가. 옛날 제가 18번으로 부르고 다닌 노래가 뭔지 아세요? 다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 났네 오동취하다리 발고 오동동이냐 죽장에 삭가 쓰고 방랑삼천리 홍콩에 꽃 파는 아가씨 홍도야 울지 마라 도망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인디안의 북소리 성당의 종소리 여기 성당의 종소리 어떻게 오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성벽은 무너지고 아, 이거 아시죠? 그 교회 들어가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메스터온 곡이 나훈아 씨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 저는 그 예수님 믿고 나서
그렇게 사람들을 좋아해.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고 다가가니까 그렇게 친구들이 많아. 제 카톡 프렌드가 거의 3,000명 가깝습니다. 근데 누군지 하나도 몰라. 여기 들어와서 제가 배운 노래, 나훈아 씨 노래 중에 사람을 좋아하니까 이 노래도 좋더라고. 난 그냥 네가 왠지 좋아, 이유도 없이 그냥 좋아.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싶으신 분은 예배 끝나고 저하고 노래방 가십시오. 노래 잘해 제가. 나훈아 씨 노래 나훈아 씨 노래.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암만 생각해도 지휘자 앞에 가서 노래를 해야 되긴 되는데 이게 앵두나무 우물가에 불을 분위기가 아니야. 홀리 홀리 너무 거룩해. 아 이거 무슨 노래를 하나. 친구 보러. 야 무슨 노래 해야 되는 거냐. 야 유행 가면 안 돼.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해야지. 제가 지휘자 앞에 가서 보리밭을 불었어. 보리밭. 그래도 지휘자가 한 세 마디 부르니까 그만해 그만해. 당장 저 테너 파트에 앉아가지고 오늘서부터 봉사해. 이 옛날만 해도요 그 성가대 가운을 입고 앉으려면 세례를 일단 받아야 돼. 근데 저는 특채야 특채. 그 성가대 가운을 입고 앉으니까 이게 정말 세상에 뭐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 뭐 된 기분이야. 교회 나가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그냥 주일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교회를 어느 정도 나가다 보니까 학교 가서 서러움 당하고 그러잖아요. 뭐 월사금 때문에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애네들한테 두들겨 맞고 그러면 저 혼자 저희 학교에서 거기가 갖고 걸어가는 거야. 어두침침한 교회 가가지고 혼자 앉아가지고요 훌쩍훌쩍 울어요. 저는 그때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교회만 가서 앉아있으면은 마음이 편해져. 이상하게 나중에 제가 느낀 거예요. 내가 교회 갈 때마다 나를 위로하셨던 그분은 아마 성령님이었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를 나가면서 어느 날 보니까 친구들이 대학교 시험 본다고 공부들을 열심히 하는데 저도 사실 음대 성악과가 가고 싶더라고요. 서울음대 성악과 가고 싶은데 거길 가려면 교수님한테 레슨을 받고 그리고 시험을 쳐야지 음대를 가는데 학비를 못 내는 집에서 레슨비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학교, 대학교 가는 꿈을 다 미리 접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친구들이요 여기다 명문대학교 배지를 달고 나타납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그리고 대학교 못 간 제 앞에 와서 의시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마음이 좀 뒤틀리더라고. 야, 나도 말이야. 우리 엄마가 나 레슨비만 좀 대줬으면 나 레슨 받고 나도 서울 음대 갈려면 갈 수 있었어. 다만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못 간 것뿐이야. 제발 좀 내 앞에 와서 나 좀 괴롭히지 마라. 물론 속으로 혼자 얘기하는 거야. 교회 나기가 싫었어요. 근데 걔들 때문에 그 성가대에서 찬양하면서 느꼈던 그 기쁨, 3분 길면 4분 그 기쁨조차 뺏긴다는 게 너무도 억울한 거야. 성가대는 계속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가대는 개근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고 제일 늦게 끝나고 제가 제일 늦게 왔어요. 저는 아마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잘한 일이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일인 것 같아. 어느 날 저에게 신체검사표가 날라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군대 갈 킵니까? 옛날도 못 가고 지금도 못 갑니다. 신체검사표를 받은 순간 제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데 아, 내가 군대 가면 얼마나 내가 또 고참들한테 시달릴까. 군대 가는 것만큼은 피해봐야 되는데 제가 교회 가서 배운 게 있다면요. 뭘 배우는지 아세요? 기도하면 된대. 기도하면 된대. 오케이. 그날서부터 신체검사표를 받아둔 그 순간부터 하나님한테 매달립니다. 하나님 군대 좀 안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군대 좀 안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철야 새벽기도 밤기도 계속 다니면서 기도를 해요. 어느 날 드디어 신체검사를 받는 날입니다. 국군 수도통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제가 아주 안전하게 안 가보려고 군의관이 제 키를 재는데
군의관이 이걸 눈치를 챘어 보세. 그래가지고 그 제 등짝을 탁 때리면서 쪽팔려서 딱 섰는데 그게 바로 군대 갈 키가 된 거예요. 논산 훈련소 가서요, 뭐 옛날 6.25 때 쓰던 M1 총을 들고 총검술을 배우고 뭐 수류탄 투척을 하고 뭐 PRI 한다고 사격 연습을 하고 야간 전투 훈련 한다고 여기다 시커멓게 치르고 밤에 뭐 행군을 하고 난리치더니 어느 날 저를 언로 배치를 했는 거 아니? 옛날에 육군 본부가 저쪽 삼각지에 있었습니다. 육군 본부 합창단으로 저를 배치를 하더라고. 조영남 씨 제대하고 제가 거기 들어간 건데. 아, 갔더니 그냥 고참들이 말해요. 조그만 군인 하나가 들어오니까 저를 정신을 쏙 빼놓는 거야. 거기서 어느덧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그 육군본부 합창단 보니까 너무도 노래를 잘해.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제 부탁을 해보자. 남성 사중창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 제가. 야,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해보지 않을래? 어, 좋대. 네 명이서 화음을 맞추는데 그때 첫 곡으로 맞춘 곡이 뭐냐면 찬송가 중에 바다의 노을이 질 때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을 가지고 네 명이서 화음을 쫙 맞추는데 이 팔뚝에 소름이 쫙 돋는 거야. 너무 멋있는 화음이야. 그게 끝나자마자 제가 제안을 했어. 야, 너무 멋있지 않아? 이거 우리 군복 칼라가 그린 칼라니까 말이야. 우리 이름을 그린 콜텟이라고 한번 붙여볼래? 좋다는 거야. 이 그린 콜텟이 금방 소문이 났습니다. KBS 국군의 방송 옛날에 거기 단골 손님이야. 국군의 방송 가면요 거기서 노래를 자주 했는데 사람들이 그린 콜텟 그러면 웬만한 분들이 아는 게 어떻게 아는가 했더니 옛날에 저 철모 쓰고 단띠 메고 M16 총 메고 막 나가서 네 명이서 막 이렇게 군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는데 그림이 이렇게 가다가 쑥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오더래. 아주 유명해졌어요. 어느 날 강남의 미나리 아파트에서 저 한 15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 그 창립 예배 초청을 받았어요. 갔는데 거기 와서 말씀을 전하신 분이 극동방송국 사장님이셨던 김장한 목사님이 거기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저희 단에서 오시더니 야, 내가 말이야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노래를 들었는데 자네들의 그런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가 오늘 처음 들었어. 내가 말이야 77년도 1월 달부터 세계 일주 선교여행을 하려고 말이야 노래 부르는 여학생들 몇 명 구해놨는데 자네들 제대하고 나하고 조인해서 세계 일주 선교여행 다니지. 그때까지 기차 한 번을 못 타본 사람이 비행기 타고 세계 일주를 다닌다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저도 모르게 제 주머니에 손이 들어갑니다. 넓적다리를 계속 꼬집고 있는 거야. 아픈가 안 아픈가? 아파. 이게 현실이야 현실. 드디어 76년도 가을달에 제대로고 77년도 1월달 The Korean Singing Ambassadors 한국 노래사절단의 이름을 가지고 세계 일주 선교여행이 시작됩니다. 동남아 다 돌아서 중동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 오고요. 저 유럽 가가지고 온 나라를 돌아다닌 다음에 미국 갔더니 그때 마침 그 김장한 목사님하고 아주 친하신 단짝 친구분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야. 지미 카터 대통령. 백악관에 오래요. 어느 날 연락이 와서 백악관에 오래요. 그 거기 가가지고 목사님 짧게 메시지 전달하시고 저희들이 찬양 몇 곡 쫙 한 다음에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다가 한국에 돌아오는데 목사님이 바로 제 옆자리에 앉으셨어. 미스터 체 이제 여행 끝나고 앞으로 뭐 할 거야? 목사님 저는요 공부를 못해가지고 어디 취직할 데가 없는데요. 어이구 젊은 사람이 놀면 어떡해? 내가 방송국 일자리라도 하나 줄 테니까 나와서 일해. 그래서 그때부터 극동방송국 직원이 되는 거야. 거기서 일을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학력 가지고는요 별로 일할 게 없어. 맨날 그 직원들 심부름이나 돌아다니는 거야. 어느 날도 그저 우편물을 한 깔떡 그 들고서는 우체국에 가서 그거 붙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저를 찾으세요. 목사님 방에 들어가니까 미스터 채 우리 78년도에 또 세계 일주 다녀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 조금 하고 노래 연습을 더 해야 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래 노래 연습을 또 열심히 해가지고 동남아서부터 그냥 중동 이스라엘 성지 순례 끝나고 또 저 유럽 또 다시 가서 근데 유럽 가면 주로 유럽 비행기를 탑니다. 뭐 알리탈리아,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브리티시에어 이런 거 타면 그 스튜어데스들이 키들이 그냥 구척 같은 여자들이 왔다 갔다 일들을 하는데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이거 완전히 칼라 텔레비전이야. 머리 노랗지, 눈은 새파랗지, 입술은 빨갛지. 그냥 이 여자들 쳐다보면 그냥 너무 이쁘니까 넋이 빠져서 쳐다보는데 이 여자들이 가끔 가도 저를 또 씩 웃고 지나가. 저 여자는 또 왜 날 보고 웃고 지나가나. 그래. 아, 조금 있다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꼭 저한테 그렇게 장난감을 하나씩 갖다 줘. 장난감. 제 얼굴이 뻘개져, 뻘개져. 군대까지 제대한 사람을 장난감을 갖다 주고 있어요. 미국 가가지고 김장한 목사님 설교 말씀하는 데 가서 노래를 하면요. 끝나고 나서 그 인기가 아마 제가 제일 인기가 높았을 거야. 키 작은 사람이 노래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사진 한 번만 찍자, 뭐 사인 한번 해다오, 오늘 점심은 내가 사겠다, 저녁은 내가 사겠다, 내일 선물 사줄 테니까 어디 가자, 어제 구경시켜줄 테니까 나오고 어디 가자, 그런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고 미국 전역을 3개월 남짓 돌아다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저 극동방송국 일을 내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게. 월급 탈 때 속상해요. 옛날에 월급 탈 때 어떻게 탔어? 도장 하나 가지고 줄 쭉 서 있다가 도장 꼭 찍고 월급 봉투 하나 받아가지고 놓잖아요. 부장님들 월급 봉투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두꺼. 제 거는 맨날 얇은 거야. 그때 6만 몇천 원 탔어. 6만 몇천 원. 제가 그때 결혼도 했었을 때예요. 이 월급 봉투를 집사람한테 이렇게 줄 때마다 손이 부끄러워. 저도 모르게 어느 날 집사람한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 나도 말이야 유학 가서 공부 좀 해가지고 딴 사람처럼 나도 대우를 좀 받고 살고 싶어. 나 유학 갈 거야. 집사람이 그 소리를 듣더니 깔깔깔깔 대고 웃으면서 무슨 돈을 가지고 유학을 간다고 그래. 무슨 돈을 가지고. 근데요, 우리 인생 별거 없어요. 우리 말 헌대로 돼. 말 헌대로. 그 저 야고보서 5장에 있는지 하여간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5장 몇 절인지 읽었는데 이런 말씀. 저 광풍에 밀려가는 저 커다란 배를 보라. 사공이 무엇을 가지고 저 배를 운항하는가? 조그만 키를 가지고 운항하고 있지 않은가? 이 혀가 세치 혀가 그 키라고 그랬어. 혀는 불의 세계라. 뭐 그런 말씀 제가 읽었는데 우리가 말한 대로 돼. 옛날에 그저 어르신 애들이요, 그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누런 코를 줄줄 흘리는 애들 보면은 어르신 애들이 흥해라, 흥해라. 그로부터 몇십 년 뒤 저희 나라가 얼마나 흥한 나라가 됐습니까? 왜 해필 그 말을 뱉었던 그 순간 미국 가서 만났던 목사님과의 대화가 딱 떠오르는데 밥 구엔 목사님이라고 아메리칸 인디안이야. 이분이 저 레드스킨 인디안이라고 피부가 빨간 분인데 오늘 저를 부르세요. 밥채 이리 와봐. 제 미국 이름이 밥이에요. 내가 듣자하니 말이야 저기 자네 친구들은 다 대학교 나왔는데 자네만 대학교 못 나왔다고 들었는데 목사님 저는 집이 어려워서 대학교 못 갔어요. 그래. 그럼 여기 와. 우리 집에서 먹고 자는 건 내가 해줄 테니까 가까운 대학교 다니면 되잖아. 아이고 목사님 그럴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몇 년 지나고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그 대화를 왜 나도 유학 가서 공부하겠다는 그 말을 뱉은 순간에 생각이 나냔 말이야. 여러분 저는 매년 1월 1일이 되면은 기도하는 첫 번째 그 서원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올서부터는 제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아니면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섯 번 꼭 통독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 그리고 1월 1일이 되면 창세기 읽기 시작하는 거야. 응?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어디 읽었는지 또 몰라. 다시 돌아와 또 읽어. 그러니까 창세기를 계속 몇십 년을 그렇게 읽다 보니까 창세기가 거의 제가 외울 정도야.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저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이러한 하나님, 가라사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에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을 만드시고 가라사대에 물 위에 궁창이 생기라 하심에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과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뭡니까? 말 안 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많이 들으세요. 말은 줄이세요. 제가 그때만 해도 영어 못 썼겠어요. 근데 유학 가고 싶습니다. 초청장 필요합니다. 좀 보내주십시오. 몇 마디 적어가지고 보내는데 한 달 남짓 지났을까 공증받은 초청장 두 장이 딱 날라오는데, 옛날 80년도 초반에 미국 비자를 대사관에 가서 받아든다는 건 이건 하늘의 별따기예요. 하늘의 별따기예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배운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기도하면 된대. 기도하면 된대. 좀 기도를 했는데도 군대를 가긴 갔지만 기도하면 된대.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군대 가서 제가 김장한 목사님 못 만났으면요, 어떻게 해외 연주를 해봤겠어? 그것도 응답이었어. 그래, 미국 가기 위해서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대사관에 갔는데 창구마다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저희도 서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비자를 못 받고 퇴짜를 맞더라고. 그걸 보더니 집사람이 저한테 불평을 합니다. 여보, 당신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 왜? 저 멀쩡한 사람도 비자를 못 받고 다 퇴짜를 맞는데 내가 지금 임신 8개월에 이 뚱뚱한 배를 보고 저 사람이 비자를 줄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내가 몇 시간을 기다리고 이렇게 서 있는 거냐? 아니, 내가 기도하고 왔으니까 좀 기다려봐. 제 순서가 왔어요. 패스포드 탁 내밀었더니요, 이 민간이 쾅 보지도 않고 찍어줘. 야, 이거 미국 두 번씩 갔다 오니까 금방 주는 거 그러구나. 빨리 내봐, 내봐. 집사람이 내는데 이 손이 덜덜덜덜 떨려. 그때 그거 못 받으면 저거 이별을 해야 돼. 그 순간도 저는 이 민간을 보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사람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비자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순간 집사람 비자가 꽝 찍히는 모습을 봅니다. 저하고 비자만, 제 집사람만 받은 게 아니라 뒷사람이 계속 받으니까 옆에 줄들이 전부 일로 와서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왜 저 사람들까지 축복을 받냔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새기는 친구들도요, 기도하는 분 챙기십시오. 제가 그 비자를 받아가지고 좋아서 펄펄 뛰니까 집사람이 와가지고 또 저를 꼬집어. 비행기 입에 살 돈도 없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 하, 갈수록 태산이야. 집에 제가 막내지만 형님 누님 아무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제가 여기 이동훈 목사님을 찾아간 거야.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아이고, 오늘 가서 글쎄 집사람이 임신 8개월인데도 비자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근데 미국에 유학을 갈래도 갈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아, 최진영 형제 뭘 그걸 걱정을 하냐? 우리 교우들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해. 교우들 위해서 콘서트 한번 해. 그리고 노래를 좀 많이 불러봐. 많이 불러봐. 내가 그럼 우리 교우들한테 당신 저 비행기표 만들어주라고 할 테니까 콘서트 해. 얼마 전에 그 콘서트 했던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27곡을 불렀어. 27곡. 아, 목사님이 교우들한테 우리 최하진 형제 유학 가는 것 좀 도웁시다 했더니 이분들이 헌금을 해줘가지고 그걸로 다 비행기표 두 장을 삽니다. 드디어 김포공항을 떠나는 어느 날 어머니가 공항 나오셔가지고요, 아이고 우리 막내 아들 돈 한 푼 없이 미국 가서 굶어 죽으면 어떡하니 어떡하니 엉엉 우세요. 아우, 창피해 죽겠어. 좀 울지 말아요. 창피해 죽겠어.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그렇게 우시더니 또 집사람한테 가서 또 뭐라고 그러셔. 아, 또 무슨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나 들어봤더니 남편 따라 미국 가니 영광 아니냐. 제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집사람이 네 어머니 영광입니다. 드디어 미국을 갑니다. 워싱턴 DC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사우스웨스트 버지니아 11시간 반을 내려가서 캐슬우드 버지니아라는데 도착을 했는데, 버스가 저희를 뚝 떨어뜨려주고 붕 떠나는 순간
너무나 여행을 오래 해가지고 어지러워서 비틀비틀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 어지러운 상황에서 제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 얼마 남았나. 아까부터 만지작거렸던 돈 두 장, 20불짜리 두 장, 동전 두 개. 5만 원돈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임신 8개월 된 집사람을 데리고 미국 갑니다. 저를 마중 나오신 목사님이 저희를 집에 데려 들어가서 식구들 이제 잠자러 들어간 그 순간 저를 부르세요. 밥채 나 좀 봐.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임신 8개월 된 집사람까지 데려왔는데 빈털터리로 온 저를 대하시는 목사님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너무도 미안하기도 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목사님께서 밥채 자네 지금 나하고 나눈 대화는 우리 집 식구한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게. 그리고 내가 내일서부터 자네한테 일을 좀 시킬 거야. 꾀부리지 말고 열심히 해. 그래야 되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 다음날부터 그 미국 그 일이, 그 시골 일이 주어지는데 거기는 지금도 당나귀 가지고 농사 짓는 데예요. 그 산비탈이 돼가지고 트랙터를 못 써요. 아침에는 가끔가다 곰들까지 내려와서 밭을 죄옥망으로 만들어놓는 그런 동네에서 일을 하는데 이건 뭐 그 일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그거 한번 하고 들어가면 그냥 온몸이 정말 뼈가 부서지는 것 같아. 그리고 거기서 살면서 먹는 거라도 좀 제대로 먹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잡수는 게 저희 먹는 거랑 전혀 다른 음식이야. 목사님은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는 모습을 못 봐. 맨날 모든 건 다 자급자족. 그 포치에 나와 앉아 계시다가 아침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총 가지고요. 개울에 물 먹으러 나온 사슴 같은 거 보면 한 방만 땅 쏘면 그냥 사슴이 벌러덩 나온다. 그런 거 잡으다가 살 잘라가지고요. 냉장고에 재놓고 그런 거 잡서. 산토끼, 뭐, 땅두더지, 다람쥐 다 잡아 잡서. 그 사위가 나가기만 하면 다람쥐를 그렇게 잡아오는데 우리나라 다람쥐 요만한 게 얼마나 예뻐요. 꼬리도 이쁘고 그 다람쥐를 잡아와가지고 20마리, 30마리 잡아오면 그 엄청 무거워요. 그게 한 마리가 이만큼씩 커니까 저한테 던져놓고 껍질 다 벗겨놓으래. 그 벗겨가지고 싱크대에 다 담아서 핏물 뺀 다음에 저녁 때만 되면 그걸 큰 솥에 넣고 다 삶습니다. 그거 삶는 날은 그게 별식이야. 산에 사는 아들, 딸 죄다 둘러와가지고 둥그러 산에 둘러앉아서 다람쥐 한 마리 접시에 올려놓고 국물 떠놓고 그게 밥이야. 그게 목사님이 당신이나 잡수면 좋은데 그걸 또 잡수다가 수저로다 머리를 탁 때리면 요만한 그쪽 골이 나오는데 그게 제일 맛있는 거라고 계속 저를 까주세요. 이거 먹어라. 저희 집사람이 그거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틈만 나면은 뭡니까? 그저 양재길 들고요. 산으로 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베리 딸라고. 베리 딸라고. 뭐 블루베리, 레스베리, 블랙베리, 멀베리, 스트로베리, 크랜베리. 베리된 종류 다 알아 제가. 다 따라. 그거 따다 먹고 그냥 그럭저럭 살았어요. 어느 날 집사람이 배가 아파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아기가 나오고 있대요. 밤새도록 진통으로 아침 7시 20분에 첫애가 나옵니다. 그 레바논 하스피탈에서 동양애가 탄생하는 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닥터 호슈라는 분이 아기를 딜리버리 하자마자 대강 닦아가지고 안고 저한테 오시더니 이 양반이 흥분을 한 거야. 그런 아기를 처음 받아봤거든. Bob, look at this! You have a beautiful baby! Congratulations! 무슨 소리인지 아셨어? 아기가 너무 이쁘다고 보랬는데 이렇게 보는 순간 이쁘기는커녕 이티가 나왔어. 이티가. 머리는 고구마처럼 삐죽한 애가 이 살은요 블루베리 컬러야. 아, 어쩜 저렇게 못생긴 애가 나왔나. 저도 모르게 엄마가 못 먹어갖고 저런 애가 나왔다 생각하니 막 눈물이 절절절절. 그 순간 밤 목사님이 들이닥치시더니요 저희 집사람한테 애기 나누라고 수고했다 수고했다 우리 애기 위해서 축복기도 한번 해주자. 애기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를 하십니다. 기도 끝나시자마자 밥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처럼 바쁜 날이 처음이다. 너 나하고 당장 저쪽 사우스웨스트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가서 인터뷰를 해야 돼. 2년제 대학교를 넣어주시려고요. 8시 어포인트를 했는데 늦었어. 쏜살같이 달려가니까 닥터 캠브리라는 영어 교수님이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 여기 앉아라.
앉으라고 그러더니 이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약 30분 질문을 합니다. 그때 뭐 영어가 됩니까? 그냥 식은 땀만 쫙쫙 흐르는데 30분이 어떻게 지나갔나 몰라. 느낌에 이 친구 한 두 달, 세 달 학교 다니게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 그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학교는 2년 뒤에 대학교가 돼서 그런지 음악 가리키는 분이 딱 한 분, Dr. Sam Shulkin. 키가 7 feet 5 inch. 여기 웬만한 농구선수보다 약 15cm, 225cm인가 그래. 7 feet 5 inch가. 이분을 어느 날 복도를 들어서는데 저쪽에서 저 뭐 하나 나타나는데 사람이 아니야. 근데 사람이야. 저게 뭐가? 아니, 고운 같은 사람이 저복 그러다 저를 보더니요 가만히 서 있어. 그러더니 저를 향해서 이 양반이 막 뛰어오는데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큰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을 앞에서 못 보면요 제 느낌을 느낄 수가 없어. 그냥 이러고 쳐다봐야 되는데 이 양반이 저한테 오는데니 밥죄. 자네 우리 학교 무슨 노래 공부하러 왔다고 소문 들었는데 내 스튜디오에 와서 노래 한번 해보지 않겠나? 예, 하겠습니다. 저를 데리고 당신 스튜디오에 들어가더니 피아노 의자에 딱 앉았는데 앉은 키가 저보다 한 이만큼이 커, 이만큼이. 손가락을 내려다보는 순간 사람 손가락이 아니야. 무슨 저 부뚜막 소뚜껑만한 두 손을 가지고 치는데 이 손가락 하나에 건반 두세 개가 집힐 정도의 손가락인데 과연 저 사람이 저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칠까? 무슨 노래를 한번 해보겠나? 주기도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주기도문 전주가 나가는데 은쟁반에 옷구슬이 따로 없어. 쫙 나가는데 제가 그런 반주에 노래해보는 게 처음이야. 주기도문을 쫙 부른 다음에 제가 노래를 잘한 것 같아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이 양반이 뭐 너 노래 잘한다 뭐 목소리 좋다 이럴 줄 알고 가만히 서 있는데 꼼짝을 안 해. 그래서 가만히 서 있다가 울고 있어. 건반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밥채, 자네 혹시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노래 한번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예,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가는데 집사람 보러 야 우리 혹시 오늘 가면 음식 잘 먹을지 모르니까 같이 가자. 가가지고서는 노래를 했는데 예배 시간에 한 다섯 곡을 했는데 이분들이 엄청 좋아하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내가 오늘 너희들 점심 내 추리털 테니까 나하고 요 가까운 식당 가자. 가가지고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처음 가보니까 뭐 먹을래? 그래서 제일 비싼 걸 골랐어. 그러니까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구운 스테이크가 이렇게 두꺼우니 얼마나 큰 거예요. 2만원 그저 스테이크에다가 구운 감자에다가 그린빈 한 접시가 나오는데 그걸 순식간에 다 먹으니까 배가 금방 부릇해집니다. 옆에 보니까 갑자기 쌀밥이 한 가통이 있는데 아줌마 저 밥 좀 먹어도 돼요? 그랬대. 그거 다 포함된 거니까 다 퍼먹어도 된다. 접시를 갖다가 한 접시를 담아가지고 와가지고요 그걸 그냥 막 먹는데 앞에 눈치가 이상해가지고 앞에 딱 보니까 아줌마가 여기까지 먹은 거야. 아, 제가 그럴 줄 몰랐죠. 여기까지 먹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서 있을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몸을 가누질 못하겠는데 이거 토해버리면 될 텐데 너무 아까워 못 토하겠고 집에 와가지고 아 이거 소화시키려면 좀 뛰자 막 뛰는데 집사람이 병원에서 와가지고요 집에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젖이 안 나왔어. 근데 그 밥 먹고 온 그날 저를 부르는 거야. 막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왜 그래 여보 내가 오늘 밥을 먹고 와서 그런가 봐. 젖이 나 젖이 나. 애기 젖을 물리는 그 모습을 보는데 못 보겠어 제가. 가슴이 찢어져. 아래층에 내려와가지고요 혼자 엉엉 웁니다. 그 교회에서 노래 부른 다음에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거의 한 세 교회에서 노래를 그 다음 주에 또 와달래. 여보 밥 먹을 때가 또 생겼어. 하여간 그렇게 다니면서 노래를 하던 어느 날 루터란 처치에서 홈커밍 선데이라고 와서 노래해달라고 갔어요. 예, 그 홈커밍 선데이는 처음 먹을 거 하나씩 들고서 와서 같이 나누는 날인데 저도 예배 끝나고 나가서 먹으려고 하니까 저 중간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근데 미국 교회는요
제가 노래를 하고서 감동을 받으면 이 양반들이 나갈 때 불러 저를. 전 왜 그런지 몰랐어. 돈들을 그렇게 찔러줘. 뭐 20불짜리, 5불짜리, 1불짜리 막 찔러줘. 그 교회 몇 군데 돌고 들어오면은 주머니마다 돈이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 할머니가 저기서 돈 한 장을 들고 오시는데 갔더니 이 할머니가 그 오는 모습이 이상해서 보니까 파킨스 디지즈가 있어가지고 확 이 100불을 주세요 저한테.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오는데 뒤에서 저를 꽉 잡아. 돌아다 보니까 할머니가 밥 취해. 네. 자네는 왜 이 시골 총구석에 사나? 네? 자네 말이야 그 뉴욕의 줄리어드 음악 학교 있는데 들어봤는가? 할머니 그 학교는요 한국에서 음악 하는 애들이 모르는 애들이 없어요. 저도 몇십 년 전에 들어서 다 갑니다. 근데 자네는 그런 학교를 안 가고 왜 이 시골 총구석에 살아? 할머니 저 여태까지 레슨 한 번은 못 받아봤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대학교를 제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딱 쳐다보는데 이 흔들리는 머리를 가지고 확 쳐다보니까 무서워. 갑자기 저를 보고 밥채! 깜짝 놀라 주위 사람들이 죄다 쳐다봅니다. I know you cannot do by yourself. If you pray, God can do it for you. 네가 할 수 없는 건 나도 알아. 내가 기도할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실 텐데 너 기도해봤냐? 아니요. 기도해봐. 기도해봐. 기도하면 된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한 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뉴욕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뉴욕 맨하탄과 근교에 있는 음악대학교 입학원서를 죄다 구해서 저한테 보내왔는데 뜯어보니까 첫 장을 올리니까 줄리어드 입학원서야. 영어 수필을 써야 되고 시창 청음 시험을 봐야 되고 음악 이론 시험을 봐야 되고 영어, 독어, 불어, 이태리어 각각 네 개의 언어로 두 곡씩 여덟 곡을 메모라이즈 해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이걸 보는 순간 그걸 어떻게 해. 미련이나 뭐 미련 찢어. 쫙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그날 목사님이 옥수수밭에 들어가가지고 밭고랑에 있는 잡초 다 뽑아놔라 그랬어. 이게 뭐 여기서 얘기하는 옥수밭이 아니야. 차를 타고 15분, 20분을 가도 끝이 안 나는 옥수밭에 가서 그걸 다 하려는데 그 일을 하다가 때볕은 내리쬐죠. 바람도 없지. 그냥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신세 한탄하는 거야. 예수님 믿는 분들은 그러죠. 주여, 주여. 그런데 전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고 엄마, 엄마 힘들어 죽겠어. 엄마, 엄마, 엄마. 막내를 태어나가지고 맨날 엄마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엄마도 없고 혼자서 투덜투덜 갑자기 어머니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화진아 너 그동안 노래를 어떻게 배운 거야? 노래를 어떻게 배웠어? 응? 노래를 어떻게 배웠냐? 다 듣고 배웠지. 듣고 배웠지. 듣고 배웠다는 제 소리에 제가 놀래가지고요 백화점에 간 거야. 테이프를 삽니다. 영어로 된 거, 독어로 된 거, 이태리어 된 거 죄 사가지고 그냥 집에 와가지고 그걸 듣고 소리 지르고 듣고 소리 지르고 약 3개월 그 짓을 하니까 테이프가 소리가 안 나. 근데 누가 반주만 조금 해주면 노래를 할 것 같은데 줄리어드 음대에서 한 4명 뽑는다는 소문을 듣고 이걸 시험을 칠까 말까 그러다 후회하지 않게 가서 한번 시험이나 봐보자 올라갔어요. 4명 뽑는다고 해서 한 4, 50명 왔는 줄 알았지. 수백 명이 와서 앉아있는데 저처럼 키 작고 나이 먹은 학생은 저 하나예요. 어떤 애가 앞에서 소송소송 되는데 키가 한 1m 90 정도 되겠더라고요. 가슴이 탁 벌어진 애인데 보니까 이거 영화 배우야. 007 제임스 본드 저리 가라야. 이야 이런 애가 노래 부르면 도대체 무슨 소리가 나오는 건가. 이놈은 헐리우드에 가서 영화 배우나 하지 못하러 여기 와서 시험을 치나. 얘 수험표를 보는데 바로 제 앞이야. 아유 죽었구나 죽었구나. 얘가 지 순서가 되니까 문을 촥 열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문에다 귀를 있는 대로 갖다 붙이고선 이 청년의 노래를 듣습니다. 두 곡을 채 못 마치고 나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도 모르게 얼른 귀를 떼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외쳤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어쩜 그렇게 잘생긴 녀석이 어쩜 그렇게 노래를 그지같게 못하나 몰라.
저예요. 그때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이 아주 이렇게 부어 있었는데 암만 내가 노래 못해도 너보단 잘할 거야. 저는 버지니아에서 온 밥채라고 합니다. 무슨 노래 해보겠나. 푸치니의 트란도트 중에서 넷순 도르마 공주는 잠 못 이루고 그거 한다고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그거 엄청 힘든 노래예요. 그거 심사위원이 갸우뚱 한번 해보래. 그래서 그걸 했습니다. 지금 제가 밤을 꼬박 새고 이 노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한번 체험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밤을 제가 거짓말을 요만큼 안 보태고 밤을 꼬박 새고 아침에 와서 넷순 도르마를 부른다니 그냥 기적이야 기적.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저는요 기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빈체로 빈체로 무슨 뜻입니까? I will win. I will win. 나는 승리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주 안에서 저는 승리합니다. 제가 이 노래를 하이노트를 불러대는 순간 어떤 심사위원 한 분이 브라보! 너 다음 곡도 이탈리아 나리 하나만 더 해봐라. 도니제떼의 사랑의 매약 중에서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부르면서 심사위원들을 이렇게 보니까 입들이 전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야,
내가 노래를 잘했다. 문을 나서는데 앞에 노래 불렀던 청년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 제가 나서니까 저한테 청년이 막 뛰어옵니다. 야야야, 나 좀 봐, 나 좀 봐. 너 선생님이 누구였었니? 테이프 듣고 왔다, 테이프 듣고. 이 청년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제가 그때만 해도 영어가 그때는 조금 될 때예요. 그래, 제가 꼭 그렇게 시험을 치고 내려왔는데 그렇게 시험 친 게 줄리어드 음대 수석 합격을 한 거야, 수석 합격을. 그 제가 어느 날 합격됐던 통지서를 집사람한테 보여줬더니 자기가 나 시험 보러 갔을 때 다 따져봤다는 거야. 내가 저 뉴욕에서 살려면 1년 사는데 우리 얼마 돈 들어가나 다 따져봤는데 생활비, 아파트비, 학비 최소 2만 5천 불 있어야 우리가 1년을 사는데 합격을 해도 못 간다는 거야. 우리 집에 딱 3천 불밖에 없는데 2만 2천 불을 어디 가서 더 마련하니? 아, 나의 꿈이 여기서 또 좌절되는 거로구나.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자겠어요. 그냥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 이거 뭐 서울음대도 아니야.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교를 들어가 놓고도 돈이 없어서 저는 거기서 시골에 머물러야 되는 거야. 밤에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튀어나옵니다. 하늘을 보니까 수억만 개의 별들이 쏟아져 내리던 그 밤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 하나님, 저 수억만 개의 별을 만들어 저 궁창에 저렇게 다 매달아 놓으신 하나님, 왜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2만 5천 불 주십시오, 주십시오.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해도 청막강산이야.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대굴대굴 굴러요. 한순간 동쪽을 보니까 먼동이 틉니다. 집에 들어와서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는데 얼마나 울면서 제가 매달려 기도를 했는지 눈이 뚱뚱 보이소.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을까. 자고 난 이부자리를 여기, 여기 베개도 이렇게 들어가서 그날 바깥에 나갔다가 저 불어 아리켜주신 고등학교 불어 선생님을 만납니다. 야, 너 줄려도 없는데 합격됐다며 준비가 잘 돼가냐? 아무것도 안 돼가요. 나 좀 봐. 너 여기 살면서 만난 사람들 명함 가지고 있는 거 그 얼마나 돼? 그 몇백 장 되는데 나한테 가져와. 한 400여 장을 이분한테 갖다 드렸더니 이분이 편지를 쓴 거야. 우리 동네 한국에서 온 밥 촬영 청년이 뉴욕의 그 유명한 줄리어드 음대를 합격했는데 이거 우리 동네의 명예가 아니냐. 이 청년이 지금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데 좀 도와달라고 편지를 써가지고 400장 이상을 카피를 해가지고 주소를 일주일 작업을 해가지고 그걸 보내줬어. 어느 날 그 편지를 받아본 분이 전화가 옵니다. 밥채, 내가 자네 편지 받고 전화하는데 나 좀 보러 나오지 않겠나. 나갔습니다. 내가 말이야 한국전에도 참전했고 자네 콘서트 할 때 노래도 들었고 내가 한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네를 좀 돕고 싶어서 불렀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무슨 분이세요? 내가 여기 도미니언 뱅크에 내가 은행장이야, 은행장. 내가 여기 은행장이라 우리 은행에 누가 돈 제일 많이 갖다 집어넣은 안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들어가서 걱정 말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전화할게. 어느 날 이분이 전화가 옵니다. 나갔어요. 저의 어깨를 꼭 감싸 안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밥채 두 말씀을 하셔. 열심히 해. 꼭 성공해. 하시면서 수표 한 장을 주십니다. 들여다보니까 17,000불짜리 수표야. 2만 불이 딱 만들어져서 무조건 식구들을 데리고 뉴욕으로 날아갑니다. 어느 날 첫 번째 레슨을 받으러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희 선생님 오렌 브라운 선생님이 밥 채너 드디어 왔구나. 야, 너 레슨 받기 전에 빨리 교무실 가서 봉투 하나 찾아와. 에? 무슨 봉투려? 야, 너 소식 못 들었냐? 우리 학교 이번에 3월 5월 8월 세 번 험쳐서 너까지 전부 18명 들어온 중에 네가 이번에 실기 성적이 제일 높기 때문에 네가 장학금을 받게 됐단 말이야. 수석 합격에 교무실로 뛰어내려갑니다. 저는 밥채라고 그럽니다. 어, 이 봉투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주는데 뜯어보니까 수표 한 장이 딱 들어있어.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세요? 밥채 5,000달러스 5,000불 딱 들어있어. 제가 얼마 기도했어요.
2만 5천 불이 1불 1센트의 오차가 없이 맞춰지는 그 순간 저는 그 수표를 받아들고 제 손이 떨립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입 밖에 소리를 냅니다.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어떻게 저의 기도에 이렇게 정확하게 응답하십니까? 그 순간 제 속이요 끓어요. 이 사람아, 이 사람아, 나보러 왜 백만 불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어? 왜 백만 불 기도? 시편 81편인가 보니까 그 말씀을 읽었어요. 내 입을 넓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그 학교 공부하면서 여기저기 초청을 받습니다. 뭐 어느 날 조창기도에 가서 노래했더니 대만의 대사로 나갔다 들어온 데이빗 로렌 할아버지가 저 노래를 듣고, 밥채, 내가 자네 노래를 듣고 내 가슴이 너무나 뛰네. 자네한테 부탁이 하나 있네. 나하고 레이건 대통령 앞에 한번 가서 노래해보지 않겠나. 저를 백악관에 데려갑니다. 저희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유럽 오디션 투어를 떠나가지고 독일 맨헨 오페라단에 가서 데뷔 연주를 합니다. 카네기홀 링컨 센터, 뉴욕에만 거의 30년 가까이 살았으니 1년에 두 번씩만 서도 60회에 제가 얼마 몇 번을 거기서 노래했나 몰라. 뉴욕타임즈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힘차고 아름다운 테너 소리의 소유자. 그게 저예요, 저예요. 어느 날 제가 채부동 성결교회에 다니던 어느 날 뉴욕 저 LA에서 오신 임동선 목사님이라는 분 부흥회에 오셨는데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한 날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동안 내 설교를 듣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 손이 제일 먼저 올라간 것 같아.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얼른 내렸어요. 한순간 목사님께서 다 눈 감고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았던 바로 그 순간 눈을 감았는데 여기 보고 온 것 같아.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주님이 제 앞에 오셨습니까? 주님이십니까? 제 마음 가운데 옷이 없어서 지금 이 순간 저도 주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했어. 그러고서 잊어버렸죠. 몇십 년 지난 뒤 그게 무슨 사건이었지? 생각해보는 순간, 아,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여러분 그 순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보신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 이후로 저의 삶이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분들, 진정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심장 가운데 모실 수 있다면 여러분 삶에도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삶에도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너무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 만한 가치가 있고 내일을 기다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제가 호주에 가서요 콘서트를 했는데 어떤 한국 기자가 저거 인터뷰를 해. 그 저기 뭐야 크리스천 저널이라는 한국 저 매거진인데 거기서 인터뷰한 내용을 놓고 제 노래 부르는 사진 옆에 뭐라고 그랬냐면 전능자의 목마를 탄 작은 거인. 멋있잖아요. 국민일보사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영혼의 울림. 김성일 저 땅끝에서 오다 그 쓴 그분은 저를 소개하는데 전설의 테너. 참 별의별 다 좋은 명칭은 채 얻어가지고 살면서 얼마나 저의 삶이 행복한지요. 저는 미국 가서 딸 둘을 낳습니다. 첫째 딸 돈 잘 벌어요. 둘째 딸 작년 10월 4일날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약 18년 가까이 나약대학교라는 데서 성악교수를 이러다 여기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오늘날 저가 저 된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어가지고는 도대체 일어날 수가 없는 이 기적들, 이걸 어떻게 설명한단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찬양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 높은 산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오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 파도치는 바다 위를 내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낼 것입니다. You raise me up 노래하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 자원봉사 차원에서 여기서 관중들 쫙 이렇게 채워가지고 정말 컨디션 좋을 때 노래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이 교회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이런 교회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딴 데 저기 뭐야 그 저 보면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보는데 여기 교회 자체가 이렇게 되어놓으니까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싶고 속에서 막 우러나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차원에서 저 언제 한번 목사님 초청해 주시면 와가지고 그냥 꽉 채운 데서
찬송가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꿈도 많이 꾸고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도 꿈을 많이 꾸면서 삽니다. 그래서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